이제 촬영해 볼까? 하이 가이즈, 코노고입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 신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신나게 사용을 하려면 사실 케이스가 필수죠. 아무래도 케이스 없이는 생폰이 제일 예쁘다고는 하지만 또 그렇게 되면은 신나게 사용을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매 순간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 그런데 특히나 요새 갤럭시 정품 케이스가 너무 잘 나오고 있고 또 다양성도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매년 스마트폰만큼이나 이번엔 또 액세서리 어떻게 나올까? 새롭게 뭐가 출시될까? 어떤 색상들이 나올까?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돼버렸어요. 사전에 제가 의견을 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정품 액세서리 가격이 좀 비싸다는 의견도 있던데 사실 저는 가격 대비 굉장히 좋다, 퀄리티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모든 케이스 종류 다 갖고 온 만큼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돈값을 하는지 또 다른 서드파티 제품 말고 이거를 쓰는 게 가치가 있을지도 같이 이야기해보죠. 먼저 프레임 케이스부터 38,400원입니다. 구성품으로는 카드 수납이 가능한 가죽 소재의 플레이트와 함께 투명 프레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프레임과 플레이트를 조합해서 씌워주면 생각보다 훨씬 예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의 케이스인데요. 삼성페이 외에도 신분증이라든지 뭔가 필수 지참해야 되는 그런 실물 카드를 딱 하나 수납해서 들고 다니기 좋아요. 카드는 여기에 딱 한 장만 수납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케이스 핏감 저는 마음에 들어요. 사실 그냥 다 이렇게 하나씩 씌워보고 써본 결과 이 정품 케이스 모두 얘네들 그냥 다 핏감이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애플 정품의 그 클리어 케이스, 기본 투명 케이스 있죠? 그거를 예전에 써보고 난 이후로 그때 이후로 절대 안 쓰거든요. 의외로 측면 버튼 눌리는 감이 너무 딱딱하고 너무 안 좋아서 안 쓰게 되는데 근데 이 삼성 클리어 케이스는 핏감, 측면 버튼 눌리는 감, 그리고 투명 케이스에서 중요한 오염 방지 측면에서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다음은 제가 이번 S23 케이스 종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클리어 가젯 케이스예요. 가격은 48,000원이고요. 근데 이건 삼성닷컴에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없어요. 이 가젯 케이스의 디자인 특징은 고리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다용도로 사용하기에 용이한 만큼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폰 유저들이 꽤 좋아하는 형태의 케이스입니다.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조작할 때 손가락에 링을 걸어서 무게를 좀 분산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동영상 시청할 때 거치 기능으로도 좀 여러 방향으로 쓰이는데 저는 이거를 탈부착할 수 있게 만든 게 진짜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삼성 정품 액세서리하고도 호환이 돼요. 이거는 이제 호환되는 아이템들 앞으로 많이 늘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예를 들어 이 카메라 그립 스탠드 있죠. 이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뒤에 후면에다가 누르고 돌려서 아주 고정되게 탈부착시킬 수 있는 액세서리인데요. 이거를 교체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삼각대가 필요하면 이걸로 썼다가 또 다시 필요 없으면 너무 좀 투박하고 시선 강탈이니까 필요 없으면 평소에는 이렇게 링으로 교체하고 그리고 이 가젯 케이스가 어디까지나 클리어 케이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게 오염되기도 하고 누렇게 변하거나 또 스크래치 자국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삼성에서 케이스 안쪽과 표면에 특수 코팅으로 제작을 했어요. 클리어 케이스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투명도를 가급적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게 쉽게 오염되거나 스크래치가 남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32,000원에 판매되는 실리콘 케이스 되겠습니다. 뭐 기본 케이스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모델이죠. 색상은 오렌지, 그린, 네이비, 크림, 라벤더 이렇게 총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S23 시리즈의 본체 색상과 나름 깔맞춤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든 것도 저는 마음에 들어요. 예전 대비 액세서리에 정말 이제는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아주 뭐 뿌듯하기도 하고 혼자서. 갤럭시 S23 울트라 실리콘 케이스의 중량은 35g이고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은 최소 19% 이상의 재활용 소재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활용을 했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런 글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댓글들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마 다들 이제는 아실 것 같아요. 재활용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더 많은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렇게 환경에 앞장서서 애플과 동일하게 어댑터 구성품에서 빼버리고 케이스 친환경으로 만들고 아주 바람직하죠. 칭찬할 건 칭찬해야지.
부드러운 그립감과 적당한 밀착감으로 미끄러지지 않아서 저는 실리콘 재질 자체를 워낙 좋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가죽 케이스보다 저렴하잖아요. 레더는 이제 물론 너무 고급지고 클래식하고 좋지만 비싸니까 비교적 덜 부담되는 실리콘으로 항상 먼저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실리콘 케이스에서 제 픽 컬러는 오렌지입니다. 같은 실리콘 소재에 그립이 장착된 옵션도 있어요. G 폴드 시리즈 출시됐을 때도 이 실리콘 그립 케이스 착용하고 써보니까 더 마음에 든다고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살짝살짝씩 보이는 하이라이트 컬러와의 조합이 귀엽죠. 이게 포인트예요. 화이트와 오렌지, 그리고 블랙과 그린. 이런 조합으로 다소 심심할 수 있는 기본 케이스에 어떤 약간의 귀여움 한 스푼 넣을 수 있다 정도? 특히 다른 모델보다 울트라 유저들에게 좋은 게 이 큰 사이즈 스마트폰이 뭐 물론 필요에 의해 그냥 단순히 좋아서 사용을 하긴 하지만 솔직히 오랫동안 이렇게 잡고 들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손목이 피곤해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후면에 그립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건 오래 들고 써보면 편의성 측면에서 확 차이가 나긴 합니다. 여기서 이 스트랩은 길이 변경할 수 있고 또 다른 스트랩으로 교체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한 4번 정도? 4번 사이클 딱 도니까 이제는 지겹고 다른 디자인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더 케이스입니다. 57,600원. 당연히 고급스러운 천연 가죽 케이스의 클래식함과 부드러운 스웨이드 안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실리콘보다 비싸죠. 색상은 카멜, 블랙, 그린 색상이 있어요. 사실 여기서는 뭐 어느 것도 덜 예쁘다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게 그냥 정말 다 그 색상만의 그 클래식함이 있거든요. 하지만 가죽하면 또 카멜이죠. 레더 케이스 살 때 저는 선물로는 항상 이 브라운 계열, 이 카멜로 고르는 편이에요. 제 거 고를 때는 저는 뭐 많이 써봤으니까 이것저것 좀 독특하고 안 써본 색상 위주로 좀 고르는 편이에요. 여기서 좀 특이했던 게 가죽 케이스를 씌워보니까 카메라 렌즈 부분에서 본체 색상이 살짝씩 보이죠. 마치 디자인 일부분처럼. 크림색 본체가 특히나 가죽 케이스의 어떤 그 고급스러움과 상당히 잘 어울리네요. 이거 써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라벤더하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크림 선택한 내 자신 한 번 더 칭찬하고 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쓰는 분들 있으세요? 스마트 뷰 월렛 케이스. 지갑처럼 이렇게 덮는 형태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예쁘게 나와도 이건 아재 케이스라는 그 별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긴 한데 뭐 이건 다 그렇죠. 그런데 전면에 스마트 뷰 디자인이 있다 보니까 아재 케이스 중에서는 그 중에선 탑티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직접 써본 게 저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전면 커버가 마그네틱으로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손으로 붙잡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되게 자연스럽고 빠르게 커버가 슥슥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열릴 때마다 스마트 뷰다 보니까 화면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왔다 갔다 전환이 자꾸 되는 것도 사실 좀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마음에 들어요. 스마트 뷰를 통해 알림 확인하고 시간 및 현재 상태 그리고 전화를 받고 음악 컨트롤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면 커버 안쪽에 카드 수납할 수 있는 슬롯이 있긴 한데 워낙 얇아서 이것도 정말 딱 카드 한 장만 넣을 정도. 콜라보 케이스도 있습니다. 삼성이 오히려 액세서리는 콜라보를 참 예전부터 잘하죠. BTS 버터와 프루프, 각 음악 컬러에 맞는 아이콘과 색상으로 디자인된 스트랩 케이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두 케이스 모두 실리콘 케이스와 스트랩 역시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IFA 때 소개됐었던 에코프렌즈 액세서리도 몇 개 가져와 봤어요. 해양 폐플라스틱 재생 원료로 만들어진 아이들인데 제가 이거 씌워보고 만져보니까 케이스티파이 그 케이스 특징이 있죠. 되게 두툼하고 약간 무거워지고 그런 거. 그 그립감이랑 상당히 비슷하게 느껴져요. 두터운 두께감이 더 그런 것 같아요. 팝업 스토어 가본 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디자인 종류, 콜라보 진짜 엄청나게 많고요. 또 삼성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삼성전자 제품들과 또 라이프 스타일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즌 새로운 케이스, 액세서리들이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아주 높은 것 같아요. 기본적인 클리어 케이스조차도 정말 마감이 뛰어나고 또 제품과 일체감도 아주 좋고요. 여기에다가 가젯을 활용한 다양한 케이스 아이디어들도 많고 중간중간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컨셉들도 다양한 선택을 고려했을 때 확실히 강점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만 이제 케이스를 씌운 채로도 전체적으로 슬림한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 부분을 완전히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높이 확보는 조금 안 되었다는 느낌이 전 들었어요. 어느 정도 높이에 마진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거의 높이가 타이트하게 정말 타이트하게 맞아 들어가서 이 부분에서 살짝 불안감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S23 정품 케이스의 종류와 퀄리티 제가 모두 보여드렸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서드파티 제품들만 또 잔뜩 모아서 한번 보여드리고 또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재밌는 아이디어는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Bye guys!